모두가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 나 역시 그랬다. 그러나 두려웠다. 열심히 사는데 제자리인 것만 같아 두려웠고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에 도태될까봐 겁이 났다. 내 위치는 불완전했고 내 앞날은 불투명했고 내 통장 잔고는 늘 부족했다. 오늘 여러분을 버티게 한 것은 무엇인가요? 1. 인간관계, 삶과 사랑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나요? 책, 자유롭게 이탈해도 괜찮아의 오세진 저자는 세 번의 큰 교통사고를 경험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이후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내 마음을 무시한 채 살아온 나에게 미안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질적 가치가 주는 만족감보다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을 지키는 삶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모두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 살아갈 때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해답이 존재할 뿐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다른 방식, 다양한 방법으로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해답을 얻으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인생에서 반드시 후회하게 될 네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 꿈을 위해 무언가를 저지르지 않는 것.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혹은 내 전공을 살리기 위해 또는 가족의 안위를 위해 우리는 모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은 월급, 불안한 고용 환경은 늘 우리의 삶을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만듭니다. 경쟁은 치열하고 미래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익숙함 속에 의욕이 무뎌져 낙담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달리고 또 달리지만 무엇을 위해 달리는지 목표가 없었다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셔츠 소매를 다시 걷어 올려야 합니다. 삶의 매력은 결국 꿈을 위해 무엇을 저지르는 것이다 라는 엘빈 토플로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즐겁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정을 불태워야 합니다. 오세진 저자는 생각만으로 멈추지 않고 행동하기 위해 자신의 오랜 꿈 중 하나인 히말라야 등반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아침이면 추위에 잔뜩 구부리고 잤던 몸 여기저기가 삐걱거렸고 신발에 묻은 눈은 자고 일어나도 그대로 얼어있는 곳이었습니다. 물이 닿으면 체온이 내려가 고산증 위험이 커진다고 하여 얼굴과 몸을 닦아가며 4,130m를 올라야 했던 산행이었습니다. 고비 사막을 건너는 달리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몽골에 가기도 했고 어떤 상황에 놓일지 예상할 수 없는 곳에 가보자, 해본 적 없는 강의를 해보자, 읽어본 적 없는 책을 써보자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말했습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그만 말하고 이제 행동하자. 그냥 시작하는 힘만큼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의 주저함과 두려움을 덮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작하고 행동하는 용기와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2. 무너졌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 달리기를 하다 보면 숨이 막히고 멈추고 싶은 힘든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수시로 멈춰서고 주위에 고통을 호소하고 그만 달려야 하는 핑계를 찾게 되지만 그 순간을 조금만 참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다 보면 또 달릴 힘이 생기게 됩니다. 뇌가 보내는 거짓 신호에 속지 말고 이 순간을 한번 넘겨보자고 자신을 다독이며 끝까지 해보는 것입니다. 자책하며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날 힘과 기회를 찾을 것인가? 이는 삶에도 그대로 대입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불안함, 불편함, 고통, 불행이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삶에서 힘든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자신의 몫이고 선택입니다. 달리기와 마찬가지로 인생에서의 경쟁 상대는 누군가가 아닌 어제의 나, 오늘의 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과의 비교 대신 자신의 부족함과 상처를 스스로 마주하고 위로해주는 순간 멈춰서지 않고 더디더라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생깁니다.
어떤 선택으로 인해 때론 무너지고 내려앉고 아파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지금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가 마주한 세상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가짜 나의 모습으로 사는 것. 우리는 어쩌면 남에게 보이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인생을 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변에 떠밀려서 후회하는 선택을 한 적이 있지 않나요? 자신의 기준보다 타인의 기준에 맞춰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요? 대학 진학을 위해 쉴 틈 없이 공부하고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아야 하며 취직 후에도 끊임없이 좋은 차와 집을 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삶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삽니다. 그냥 있어도 하기 싫은 무언가를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에도 어차피 시간은 흐릅니다.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갈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책 자유롭게 이탈해도 괜찮아의 저자 역시 세상에서 정해준 틀을 따라 앞만 보고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멈추지 못했는지, 왜 그렇게 치열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른 채 살던 그녀는 결국 세 번 연속 닥친 교통사고로 만신창이가 된 몸이 되고서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끔은 주변인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어도 좋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지금 마음이 원하는 일을 시작해보는 건 그 시작만으로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현재를 최고의 전성기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행복에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4. 여행을 떠남에 인색한 것. 어떤 일이나 경험, 장소에 대한 새로움과 그로 인한 행복한 감정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새 익숙해지고 식상해집니다. 만사에 나태해지고 시큰둥해진다면, 그래서 못 견디게 답답하다면 그럴 때 특효약은 어딘가로 떠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되면 익숙한 환경에선 닿기 힘들었던 내 안의 능력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잊혔던 기억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사람은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안주하는 삶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 나라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내가 아닐 수도 있는 모습에 계속 나를 가둬두려고 합니다. 참된 내 모습을 발견하려면 새로운 눈을 가져야 합니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변함없는 일상의 무게에 여러모로 답답하고 막막한 삶을 살고 계신다면 영혼에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감정들을 찾아 떠나기를 권유합니다. 아니 아닌 밖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직면할 때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해내는 기쁨을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 경험 안에는 재생과 치유의 힘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책 자유롭게 이탈해도 괜찮아는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며 가짜 나가 아닌 진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지혜와 위로를 주는 31가지 이야기를 진정한 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매력이 넘치는 방법, 나를 더 강하게 하는 방법, 일상을 이탈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으로 나누어 들려주고 있습니다. 삶은 해야만 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빛나야 합니다. 하루하루 원하는 것들로 채워가는 축제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